이거는 이제 방송인 입장으로서 보면은 약간 희생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비호감 되면서 사람들한테 맞아. 웃음도 주고. 맞아 맞아. 저희 아버지 뒤에서 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말 안 해. 방송에서만 말이 많잖아요. 방송 안에 말 안 해요. 얼마 전에도 할머니네 집 갔는데 예, 예. 뭐 수영장에 이제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널 엄청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가족한테서 들으니까 저도 그때 마음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이번에는 우리 구라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네, 네. 김구라가 여태까지 우리한테 한 얘기를 반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 네. 그게 무슨 얘기야? 내 얘기는 칭찬을 안 하잖아. 인정을 안 하잖아. 비평적 시각이 많죠. 네, 그냥 명수 너는 내가 볼 때도 92세까지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 아하. 네 패션감은 정말 뛰어나. 아하. 이런 얘기를 진짜 천사구라? 김구라가 일부러라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야. 천사구라, 천사구라. 근데 어쩌면 이렇게 비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칭찬하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쉽지 않지. 네, 그걸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아니 근데 저 모니터 상으로 딱 봐도 벌써 애가 착해졌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얘기해. 귀여우니 노력할게. 노력할게. 아니 그 승재는 뭐 했으면 좋겠어. 나? 어. 사실 저 친구가 나한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실제로는 니는 둘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지금. 맞아 맞아. 난 너랑 친해지고 싶다. 나 너랑 친해지고 싶다. 아 속마음은 그랬다. 정말 진실되다. 왜냐면 구라가 나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 평소에. 아, 그래? 어, 안 해. 내가 그런 거 없어. 아 우리가 근데 끌어내봐야죠. 아마. 그렇지 그렇지. 네. 괜찮네. 상관이 너는 있나? 나는 뭐 문득 뭐 딱히 뭐 이런저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내 친구 저 괜찮다. 어디 이렇게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친구다. 네가 내 친구여서 자랑스럽다. 그렇지. 뭐 그런 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니 왜 구라 오빠가 계속 진행을 했는지 알겠어요. 아무도 진행을 안 해. 아니 진행을 오빠 알려줘야죠. 아니, 진행을 룰을. 지금, 아, 지금 다 했잖아. 지금 다 얘기 이제 1대1로 만나서 들어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바타로 우리가 진행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성일구 쪽으로 출근합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오빠. 나는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오빠 우리가 꼭 끌어내서 구라 오빠한테 아까 오빠가 듣고 싶었던 말 그래 그래 할게요. 여기서 지령하는 거지. 답답하겠다. 근데 원래 뭐 우리 뭐 둘이 뭐 만나도 뭐 별 얘기를 안 하니까 원래 그렇지 뭐 어색할 게 없지 뭐. 구라 오빠 오구오구 내 친구 반가워 해줘요. 오구오구 내 친구 반가워. 야 뭐 불편해? 오구오구 내 친구. 야, 한 10초만 얘기해. 내가 답답하다, 야. 저희 이야기 잘 들리세요? 저희 이야기 잘 들으면 한번 크게 웃어주세요. 무시당한 거였어. 야, 너무 가식적이지 않냐? 어? 왜 그래? 참나. 상렬아. 상렬아. 솔직히 네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 솔직히 네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 너무 기뻐 나는. 너는 기뻐. 나도 정말 너무 기뻐. 진짜 AI 같아 AI. 내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니 나도 너 잘 돼서 진짜 좋아. 왜냐면 친구끼리 지금 우리가 50 넘어가지고 만났는데
누구 하나는 좀 우울하게 살고 있고 이러면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잖아. 좋지 뭐. 서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너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싶어. 네가 정말로 자랑스러워서 나는 정말 100만 원을 주고 싶다. 에이, 그런 것보다도 돈 그런 걸 떠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왜 자랑스러운지. 아, 그 정도 갖다 만족 못하는 거야? 그 정도 갖고 만족 못하는 거니 너? 아니,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럼 200만 원 줘? 200 줘야 돼, 그럼? 아, 왜 화를 내냐? 그게 웃으세요. 그게 웃으세요. 왜 화를 내? 아, 화낸 거 아니고. 어차피 돈 야, 화난 게 아니고. 너한테 돈 주고 싶어서. 너한테 돈 주고 싶어서 그래. 진짜로? 어. 야, 그럼 이체 시켜, 지금. 116-0500. 아니야, 마음이 더 중요하지. 내 마음을 너에게 줄게. 마음이 중요하지, 사실은. 그렇지, 그냥 내가 마음을 너한테 줄게. 그래, 그래. 그래서 하트 해주세요, 하트. 손하트. 야, 그러면은 네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 야, 나 매기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야, 좀 갑자기 올리지 마, 이런 거, 손가락. 아, 깜짝 놀랐네. 너 갖다 만족 못하면 쌍하트 줄게. 근데 나는 너가 자꾸 이런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어. 야, 그거 갖고 만족 못하면 내가 쌍하트 줄게. 야. 아, 쌍하트 줄게. 야, 이건 좋다. 야, 받아먹을게. 야, 이건 진짜 좋다. 상렬아. 야. 상렬아. 상렬이 너 장가 가면은. 상렬이 너 장가 간 말이야. 내가 축의금 5천만 원 해줄게. 내가 저 축의금 5천만 원 해줄게. 진짜로? 외제차 한 대 사줄게. 얘기해! 외제차 한 대 사줄게. 축의금 5천에 외제차 한 대 사줄게. 아, 아, 외제차 한 대도 사줄게. 응? 야, 경환이 그 저 요번에 외제차 샀다며. 경환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디 게 좋은지. 어, 염경환 한번 통화해봐야겠네. 염경환이랑 한번. 경환아. 어, 경환아 어디야? 어, 집이야, 분리수거. 아, 분리수거 하고 있어? 어. 어, 야, 딴 게 아니고. 어. 지금 뭐 저 구라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나한테 뭐 저 뭐야 뭐 나 좋아한다면서 뭐 나중에 뭐 결혼하게 되면은 뭐 저 외제차 하나 내려준다고. 구라가 너를 좋아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네 갑자기. 뭐 다 됐나 봐. 구라가 너한테 외제차를 사준다고? 어. 왜? 몰라 결혼하게 되면 뭐 선물한다고. 잠깐만 바꿔줘 하고 전화 받을 잠깐만 바꿔줘. 어 외제차 선물한다 그러더라고. 그 똑같은 딜러한테. 야, 그 저 똑같은 딜러한테 한 대만 더 사자. 지상렬 선물하려고. 한 대만 더 사자. 나 지상렬 선물하려고 그래. 넌 갖고 싶은 거 없니? 야, 어. 경환아, 너 저기 갖고 싶은 거 없어? 나? 많지. 하나만 얘기해봐. 어, 얘기해봐. 시계.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사줄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하나 사줄게. 많이 웃어. 크게 웃어. 크게 웃어. 별일이다, 별일이야. 야, 참, 나 지금 어떤 거 같아? 나 지금 어떤 거 같아? 미쳤지. 크게 한번 웃어. 그래, 상렬이 바꿔줄게. 아, 잠깐만, 저 상렬이 바꿔줄게. 야, 사준다 그럴 때 받아. 에이, 야, 이거 부담스러워서 되겠냐? 야, 아니야, 녹음해라. 어, 알았어, 파니야. 그래, 그래, 그래. 어, 통화하자. 그래, 그래. 어. 사랑하는 상렬아, 나는 너의 개그가 자랑스럽다. 사랑하는 상렬아, 사랑하는 상렬아, 사랑하는 상렬아, 사랑하는 상렬아.
야, 원래 하던 대로 해. 왜 그래. 사랑하는 상녀라. 사랑하는 상녀라. 나는 너밖에 그가 자랑스러워. 너 왜 웃어? 어? 왜 웃어? 상녀라. 상녀라,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을. 야, 그래도 내가 기분 사랑하는 좋다. 마음을. 노래로 해줄게. 돈으로 해줄게. 아니, 노래로. 아니, 진짜 너 만나가지고. 아, 노래로 해줄게. 야, 좋다. 너 노래 안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가 한 명 있지. 친구가 한 명 있지. 그게 너, 그게 너. 그게 너, 그게 너, 그게 너, 그게 너. 아, 야, 근데, 야, 브라야, 진짜 너무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 야, 왜냐면, 야, 이게 남자끼리 이게 오그라들 지상에서 손 잡아. 두 손으로 지상에서 손 잡아, 빡. 와, 그러니까 이게, 기든 아니든, 야. 박기현아, 두 손으로. 야, 너무 장렬아. 좋다. 야, 장렬아. 너무 좋다. 야, 뭐야. 아이, 씨. 징그럽게. 손 잡아. 야, 왜 그래. 네가 적극적으로 해, 손 잡아. 장렬아. 장렬아. 그동안. 내가 좀 무심한 게 있었다. 내가 저기 좀 무심한 게 있었어. 아이, 뭐 그런 거 없어. 앞으로 뭐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앞으로 내가 더 너한테 잘할게. 상렬아. 상렬아. 사랑해. 눈 봐. 상렬이 눈 봐. 나는 윙크, 너의. 윙크 한번 날려, 윙크. 나는 너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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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사랑해. 야, 씨. 야, 근데 기분은 안 나쁘다. 상렬아. 야, 기분은 안 나쁘다. 좋다. 상렬아, 고맙다. 야, 고맙다. 아, 나도 고마워, 진짜로. 야, 이제 가라. 그래, 그래. 응. 응. 야, 진짜 구라야. 어찌됐든, 야, 아까 그 딱 손잡았을 때 가라고. 왔어, 왔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야, 근데 진짜, 어우. 야. 계산하고 가라. 계산하고 가라. 응?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야, 야 근데. 어 감명스러웠어. 그런 게 있어. 남자끼리 이게 그 서로 그 저 표현은 못 하는데 우라야 그런 거 있어. 안나 가. 아 진짜 좋았어. 야 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참. 야 좋다. 야 경환이 진짜인 줄 알아. 너? 진짜인 줄 알더라고. 진짜인가? 어 진짜인 줄 알아. 눈치가 없어 걔. 저희 그 50대가 뭐 저도 이제 어느새 이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만. 참 이렇게 그런 쪽에 이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우리도 서로 신뢰하고 동년배끼리였던 뭐 이런 아 잘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진심들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묵묵히 봐주는 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제 나름대로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알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솔직히 어색했어. 나도 저런 거 익숙지가 않거든.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두 손을 딱 잡고선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앞으로 잘할게 이러는데 거기서 진심으로 들려. 그건 진심이었어. 아이고 이게 저 아니야 이거 떼고 있어도 돼. 아니 떼고 있어. 박 사장님 오셨습니까? 말 안 하고 좀 있으니까 좀. 아유, 박사님 오셨어요?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눈을. 어떻게 좀. 어떻게 주인공 하니까 좋아? 아유, 그럼. 네가 왔으니까 너무 좋지. 아유, 그럼. 네가 없으니까 좋지, 뭐. 네가 없으니까 좋지, 뭐. 누가 없다고? 오늘 너의 패션이 오늘 너의 패션이 말이야 뭐야 너의 여기야. 패션은 정말 참 응? 미래지향적이야 미래지향적이야 GD야 GD
GD야. 얘기라는 게 좀 공감이 있어야지 갑자기 패션 얘기를 안 물어봤거든. 명수야, 난 평소에 네가 너무 부러워. 평소에 난 네가 너무 부러워. 정말? 어떤 점이 좀 부러워? 패션 감각 다 부러워. 너의 패션 감각. 너의 눈, 코, 입. 너의 눈, 코, 입. 너의 부동산. 어, 진짜? 너의 부동산. 다 부러워. 부동산 얼마 없어. 부러워. 그래. 아, 그럼 부러우면 좀 평상시에 얘기를 좀 하기가 그랬어? 나한테 좀 창피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좀 창피했어? 내가 좀 자존심이 강하잖아. 어땠어? 내가 자존심이 강하잖니. 자존심은 좀 강하지. 사실 그 부분은 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넌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최고야. 조금만 좀 웃으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웃을 것. 너 같으면 웃음이 나오니? 내 꿈은. 너 같으면 웃음이 나오니? 아, 미안해. 내가 여기서 춤추면 믿겠니? 내가 여기서 춤추면 믿겠어? 어. 아니, 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럼 너를 위해서 브레이크 댄스 한번 쳐줄게. 한 번이라도. 그럼 너를 위해서 브레이크 댄스 한번 쳐줄까? 아, 정말? 아, 일단 잘 봐. 그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일어나서야 좀 믿을 것 같아. 그럼 일어나서 할게. 그럼 브레이크 댄스 추면서 하트도 같이 날려줘. 그럼 일어나서 할게. 어, 변했네. 사람 변했네. 아, 순간 욕하는 줄 알았어. 순간 욕해. 아이고, 고마워. 네가 비트박스 좀 넣어줘. 네가 비트박스 좀 넣어줘. 내가 그래? 거기 맞춰서 춤출게. 제가 거기 맞춰서 춤출게. 시작. 어, 됐어, 됐어. 아, 진짜 만족스럽네. 아, 만족스러워. 만족해? 아니, 만족해? 어, 안 좋게, 만족해. 아니, 구라, 나는 진짜 이렇게 네가 이런 거까지 할 줄 아는데 왜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 너무 감동이야, 진짜. 알았어, 박 사장. 나 지금 탄력 받아서 문워크 한번 보여줄게. 정말 나를... 박 사장, 나 지금 탄력 받았어. 어, 그래? 문워크 한번 보여줄게. 어, 그래, 보여줘. 어, 문워크 돼? 문워크 돼? 대박! 이 사람이 왜요? 나 귀여워? 너무 귀여웠잖아. 나 귀여워? 나 좋아해? 나 귀여워? 나 지겹냐고? 아니, 안 지겨워. 나 고맙냐고. 나 지겹냐고. 안 지겹다니까. 야, 화났어. 구라야, 화내면 안 돼. 앉아. 화내면 안 돼, 구라야. 앉아. 아, 무섭게 왜 그래? 앉아. 춤까지 췄던 애가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노래는 안 돼. 아, 노래는 되고. 아,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춤까지 춰줄 줄 진짜 몰랐어.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어? 아바타가 되게 무섭구나 생각이 들어. 그럼 너무 고맙고 갈게. 명수야, 잠깐만. 너 가기 전에. 아니, 문어크까지 할 줄은. 너 가기 전에. 어. 내가 너한테 꼭, 이거는 꼭 해주고 싶었어. 내 마음 표현이야. 내 마음 표현이야. 뭔데? 너 가마 어디 있니? 너 가마 어디 있니? 왜? 가마 왜? 뽀뽀 한번 해줄게. 내 마음이야. 가마에다 뽀뽀 한번 해줄게. 내 마음이야. 가마까지 뽀뽀를 해. 이거 너무 가마에 뽀뽀까지 머리도 안 감았어. 괜찮아. 나는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어. 난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어. 자, 뽀뽀해. 내 마음이야. 그렇지, 됐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명수야, 앞으로 너의 얘기 잘 들어주고. 앞으로 너의 얘기 잘 들어주고. 말 끊지 않고. 말 끊지 않고. 널 존중해주면서. 널 존중해주면서. 프로그램 진행할게. 프로그램 진행할게. 사랑해, 명수야. 사랑해, 명수야. 일 손줘봐. 나 일로 와, 손줘봐. 내가 꼭 잡아줄게. 내가 꼭 잡아줄게. 아이고, 좋더라. 나 진짜 좋더라, 저. 명수야. 너 진짜, 진짜 이게 연기미 심양웅 선생님이다, 너 진짜. 명수야. 노력할게. 노력할게. 우리 함께 노력하자꾸나. 우리 함께 노력하자꾸나. 고맙다. 고맙다. 사랑해. 사랑해. 이제 가. 이제 가. 아, 좋아. 이거 좋아. 아, 잘했어.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야. 아무리. 와. 아, 진짜 감동받았는데. 가. 아니, 이게. 와. 지성대 맘. 그렇게 해? 오, 사람이 어떻게. 야, 이상하다. 저렇게 저러니까 되네. 오, 씨. 뭐야? 너무 깜짝 놀랐어. 그거 봐, 박명수도 저 봐, 달라졌잖아. 야, 저기 뭔가 있구나. 있다니까. 어? 들어갈 때는, 어우, 야, 이거. 다 알고 하는 건데. 어, 어떡하려는 거야. 다 시켜서 하는 건데. 안 그래, 안 그래. 안에 들어가면, 오, 달라. 힘든 저도 이제 등 떠밀려서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환갑잔치 옛날에 칠순잔치도 뭐 어른들이 안 한다고 했는데 등 떠밀려서 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뭐 사실 뭐 시켰으니까 하는 건데 뭐 근데 이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거 보니까 기분은 좋죠. 제가 또 이렇게 또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뭐 저도 흐뭇한 건 있습니다. 저렇게 안 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래?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지금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 이런 느낌이야.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 그지? 신기해 신기해. 되게 신기해. 너 느껴봐 가서. 느껴봐. 나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 와, 두 분이 근데 제일 궁금해요. 나는 뭐 얘네 둘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친구로 지내지 않아서 조금 더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다. 그래. 진짜 한번 진짜 그렇게만 좀 됐으면 좋겠다. 한번 느껴보고 올게. 자,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이고, 빼도 돼, 빼도 돼. 응? 두 사람 다 아주 감동을 받았네, 브라노한테. 아니, 어떤 느낌이길래, 이렇게. 왠지 성재 오빠는 리얼로 할 것 같아. 그게 한번 웃어. 성재야. 아, 성재야. 너랑. 내가 평소에 그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 성재야. 내가 저 평소에 저 표현 못하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 같아. 그래, 난 이해해. 그래서 그런데 너한테 매일 전화해도 될까? 너한테 내일 전화해도 될까? 내가 원래 이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내가 원래. 이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난 평소에 솔직히 영화배우인 네가 부러워. 나 평소에 솔직히 영화배우인 네가 부러워. 왜? 너의 외모. 너의 외모. 너의 키. 너의 키. 너의 기럭지. 너의 기럭지. 아, 그래? 너의 기럭이. 기럭이 되면. 너의 기럭이. 너의 기럭이. 너의 기럭이. 난 다 부러워. 다 부러워. 솔직히 내가 이런 표현을 잘 못했어. 솔직히 내가 이런 표현을 잘 못했어. 나 사실 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나랑 아이컨택 3초만 하면 안 될까? 아니야. 3초는 너무 짧은 것 같고. 3초는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 10초 할까?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네. 시작. 그럼 지금부터 시작. 아이컨택트 프로그램 된 것 같아. 너는 지금 성재야 무슨 생각했어? 야, 성재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했어? 네 눈이 조금 짜증나 보였어.
사실 조금 짜증나긴 해. 사실 좀 짜증나긴 해. 그래, 오늘 프로그램 아이템이 좀 짜증나긴 하겠다. 또 너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애들 말대로 좀 느낌이 묘하네. 우리 앞으로 친해지자는 의미로 뜨겁게 포옹 한번 할까? 뜨겁게 포옹 한번 하자, 친구야. 그래. 자. 좋다, 야. 이성재 씨랑 또 친해지는 거는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사회가께서 야, 뭐 성재야,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어제 뭐 했어.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는 또 사실은 또 제 타입이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는 이성재 씨 충분히 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성재 씨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서로 이제 좀 결이 다른 거죠. 예. 좀 포옹도 하고 약간 좀 느낌이 좀 좀 느낌이 있네. 맨 마지막에가 좀 와닿지. 그래. 이렇게 스킨십 할 때. 그래, 술비도 한번 해라, 술비. 저요? 한번 할래? 그래요? 세상은 내가 제일 해줄게. 나더라고. 어떤 얘기 듣고 싶니, 너? 솔비도 진짜 좀 뭐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 듣고 싶어? 저는 좀 애교 같은 것 좀 많이 유도해줘. 애교? 알았어. 나 애교 보고 싶어, 오빠. 형이 어색해. 솔비야 반갑다. 저 왔어요, 오빠. 솔비야 반가워. 네. 솔비 이름 좋아. 이름 좋아. 이름 좋아. 솔비 이름 AI다. 좋아. 이름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어떤 부분이 좋지?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미간에 주름이 졌어요? 아, 집에 가서 데레미를 필 거야. 집에 가서 데레미를 필 거야. 집에 가서 데레미를 핀다고? 집에 가서 데레미를 필 거야. 아, 되게 좋은 기계가 있네요. 솔비야. 저... 솔비야. 내가 네. 너한테. 내가 너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를 보여줄게. 애교 보여줄게. 잘 들어봐. 아, 대박. 잘 들어봐. 진짜요? 예. 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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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는? 귀요미. 귀요미. 3 더하기 3은? 3 더하기 3은? 귀요미. 귀요미. 아.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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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뽕뽕뽕뽕 귀여미. 뽕뽕뽕뽕뽕뽕 귀여미. 뽕뽕뽕뽕뽕귀여미. 아 근데 진짜 오빠 좀 그래도 애교를 부릴 줄 아네요. 응? 잠깐만 내가 그거 저기 보여줄게. 하트 아까 되게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네. 크레용팝 보여줄게. 점핑 점핑. 크레용팝. 잠깐 내가 저 크레용팝 보여줄게. 점핑 점핑 에브리바디 빨리 더 빨리 점핑 에브리바디 어 귀엽다 어 진짜 귀엽다 어 오빠 되게 진짜 뭔가 되게 잘하신다 이런 애교가 있으시니까 사랑을 또 받으시는구나 그래 오죽했으면 장가 두 번 가겠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죽했으면 결혼 두 번 했겠니 아, 그런 이유 솔비야, 때문에. 네. 이제 가라. 네. 이제 가라. 야, 가. 오빠. 야, 가. 아, 뭐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갑자기. 오빠, 진짜 힘내요. 파이팅. 그래. 네네네. 고마워. 네네, 갈게요. 솔비야, 사랑한다. 어, 솔비야, 사랑한다. 파이팅. 아우, 귀따가. 아우. 아이고 솔비야 재밌었어. 야, 어, 재밌었지. 좀 네? 이상하지 않아 근데? 아, 좀 이상하지 기분이. 아,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솔비야 사랑한다 하는데. 그래 기분 이상하지. 그리고 오빠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되게 잘 들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그래. 어색하고 이상해 기분이. 어, 어, 사람이 갑자기 그래. 변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구라의 새로운 면을 보네. 아 좋네.
겁니까? 필요 없다는 말씀인 겁니까? 설과 사직의 암락을 말로써 할 수 있는 참 검으로 하는 것이. 현재 갯벼다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 말 많은 김구라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심층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김태진입니다. 아, 오늘 토론을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찬반 측 논객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논객입니다. 박명수 씨, 예. 이성재 씨, 솔비 씨, 지상렬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맞은편에 계시는 찬성 측 논객 여러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구라 씨가 존경하는 선배이자 김구라 씨를 참 많이 애정하는 선배님, 엄용수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구라 씨가 말을 많이 해도 괜찮다. 김구라 씨의 단짝, 조영구 씨입니다. 김구라 씨의 최측근입니다. 음악인 그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입니다. 야, 잘생겼다. 여기 민간인은 누구예요? 역시 찬성 측 논객입니다. 남창희 씨.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좀 많이들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전까지 김구라 씨한테 도발을 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저 2천만 원만 해주세요. 찬성 측으로 나오신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전에 좀 섭섭함이 쌓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5만 원을 용돈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간혹 어떤 선배들은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용돈을 주시고서 뒤에 가서 돌려달라는 분이 계신데, 김구라 선배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정말 괜찮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쪽 찬성 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의 당사자이자 문제의 인물, 멘트의 구할이 김구라다. 그래서 김구할, 김구할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애 많이 쓰고 있어. 들어오시죠. 제 타입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뭐 악이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되게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제 길을 가고 있다. 김구라 만세! 만세! 오늘 보시는 것처럼 김구라 씨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락된 시간 안에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30초 찬스를 비롯한 1분 찬스, 그리고 또 한 문장 찬스 등 총 3번의 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입에 물고 있는 쪽쪽이를 계속해서 물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반대 측 한 분씩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갯벽다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예, 말을 하면서 제가 다 끊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배우 성재입니다. 먼저 이재경으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거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많은 시청자 분들도 이제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친구의 입장으로서 환기를 한번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불쌍해 보인다. 아, 근데 저 의자는 뭐예요? 저 PPL이야. 얼굴이 어둡다, 야. 말을 못하게 하니 병이 생기지 뭐. 조영구 씨, 저 앞뒤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김구라 저 병나요 저러다가. 지금 공황장애 조금 치료됐는데 또 이게 입을 막아놨으니 또 상태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감싸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싸는 게 아니라 오늘 구라의 재발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발견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은 여보세요? 지금. 자, 본격적인 토론은 잠시 뒤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은편에 계시는 찬성 측. 자, 먼저 엄용수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이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엄영수 선배님이라든지. 그분이 굉장히 좀 논리가 있는 분이고. 아니, 나는 네. 또 김구라 씨가 네. 이렇게 나를 찾아온 걸 보면 네네네. 아, 나도 곧 유명해지겠구나. 왜? 우리가 부자하고 어울리면 부자가 돼. 이름을 엄용수라고 제가 이제 그 쭉 썼어요, 이름을요. 그런데 아무리 엄용수입니다, 엄용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엄용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엄용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계속 영수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용수라고 하는 건 나 혼자밖에 없고 자기 피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용수든 명수든 무슨 상관이에요. 박이형. 그래서 이 명패가 이게 엄영수로 제가 법원에다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개명을 하신 거죠? 국민들이 저를 전부 제가 아무리 엄영수라고 그래도 아나운서들도 엄영수 씨 오셨습니다. 전부 엄영수로 한다 이거야. 그럼 나만 이게 바보가 된다 이거.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처럼 됐으니까. 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능 좋네, 태진이. 하여간 오늘 그 우리 김구라 씨가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혹, 그다음에 어떤 채무나 은행 부채에 관한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의혹, 또 조금 좀 민감한 거지만 같은 편 맞나요? 오해와 의혹을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명명백백히 발전하자. 아, 깔끔하시네. 아주 뭐. 아, 이번에는요 조영구 씨입니다. 사실 김구라가 말이 많고 좀 안 좋은 모습만 눈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따뜻하고 정이 많고 한 사람을 살려주고 사실 이 사람을 방송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김구라 같은 방송인들이 많아야 대한민국 방송이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 방송이 쭉쭉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구라 만세! 만세! 목이다 잘했냐? 아, 그래. 저런 철새 연예인 없어져야 돼요.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자기가 철새니까 이사하잖아. 이사쯤 하잖아요. 거기저기 옮기도 아니고. 연예계 떴다 봐. 구라야 사랑한다. 그래. 네. 끝났습니다. 아, 계속해서 김구라 씨의 최측근입니다. 오늘 좀 이 자리가 불편하긴 한데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 다 시원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깔끔해.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와야지 왜 거기 있어. 아니, 저는 아버지가 아, 말 많은 게 좋아요. 아버지의 오히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 찬성 측에 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몸짓이나 제스처로 감사의 표시를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아이고 김 선배님, 아이고. 하나 지금 먹으라고요? 예. 우리 왜 안 줘요? 우리 왜 안 줘요? 드실 동안은 쪽쪽이를 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1분씩 간단히 여러분들의 소신을 담은 모두 발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 시작합니다. 자, 방송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서 어떤 협동,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요. 예. 이게 김구라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 이전에 협동과 이런 그 릴레이션십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상당히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다. 그건 김구라의 진행 스타일입니다. 박명수 호통치기 그걸로 지금 평생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하는 게 무슨 이걸로 그렇지? 유재석은 사람을 감싸고 포근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듯이 김구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또 그렇게 잘라 먹고 하는 게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라가 하는 걸 여러분들 풀어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능이 무슨 정보 프로그램도 아니고 지식 자랑과 또 자기 자랑 그리고 궁금하지 않은 자기 에피소드 궁금하지 않은 자기 에피소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것도 다 음악처럼 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같이 합동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혼자만의 독주를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영양가가 있다고 그렇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시청자로 봐도 맞아. 그 말이 다 영양가가 있고 그냥 그리고 이 토론을 한 40회 정도 열어도 말 많은 거는 여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은 게 냅두면은 알아서 그냥 나이 드시면 말이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은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멋있다. 이런 건 좋지 않은데요. 정말 근데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 시간이 아버지가. 조금 남아서 곁들이면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곁들이면 제가 말할게요.
제가 말해요. 뭐 어떤 건데? 아, 네가 안 쓰면 내가 쓸게 네 거를. 양도 양도 시간 양도 서로 존중해 주세요. 아, 예, 좀 안 쓰면 될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아요. 다들 원치 않아 가지고. 야. 뭐 이어서 하자면은. 사실 김구라씨가 지금 대한민국 탑 방송인인 걸 누구나 인정하고 굴지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유독 리얼 예능에서도 어떤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어떤 팀워크 많이 깨지는 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네, 말 많은 김구라 이대로 괜찮은가? 저 자체가 잘못된 게요.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말한 대로 실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해놓고 실천 안 하는 사람들. 실천을 하고 있는데 말만 타고 왜 그걸 문제 삼는 거야. 그래서 방송에서 항상 이웃을 돕자, 좋은 일 하자. 얼마 전에 우리 코미디 협회에 와가지고 1,000만 원 성금을 냈어요. 1,000만 원 성금을 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선배님들 도와줘야 된다. 말만 떠들고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박명수 씨는 지금 코미디 협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 온 적도 없고 기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집세를 못 내가지고 자꾸 앵겨댕기는데 그래도 협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솔선수범해서 찾아와갖고 그렇게 실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 1분의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코미디 협회가 어디 있는지 회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코미디 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방송회관 안에 있습니다. 방송회관에 목동 방송회관 같이 있고 몇 년째죠? 지금 거기 있는지는 이제 2년이 됐고요. 아니 회장을 몇 년 하셨냐고요? 겨우 제가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21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안 하겠다고 할 수 없잖아. 할 사람이 없잖아. 왜냐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김구라 같은 분이 1년에 10명씩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다음 릴레이 기구로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지금 예약합시다. 지금. 자. 저 사회자님, 이거 바로바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양측의 입장이 초반부터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라 씨 혹시 30초 찬스. 좋습니다. 30초 바로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있잖아요.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런 거 하지 말라니까, 전체주의. 하나의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다양성을 희생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다양성을 표출하라고 한 건데 제가 좀 개성이 강하고 말이 많다는 이유로 너의 개성을 죽이고 말을 줄여라 그렇지. 하는 것은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전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구라 씨 제가 무명 때부터 모든 방송을 제가 다 모니터를 했어요. 방송 시작 전에는요 초반기에는 말도 잘 못했고 많이 눈치 보고 정말 자기 스타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정말 움츠리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 말이 터지면서부터 프로그램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자기의 색깔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김구라를 무서워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성재 지금 저 나이 저 동갑인데 항상 울어요. 녹화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네? 오늘도 말 한마디 못했네 이러면서. 성재 씨의 매력이 왜 저한테 화를 냅니다. 만만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아니 먹으면 장모원까지 대리비가 10만 원 나와. 10만 원. 장모원이 집에 장모원이. 대리가 오지도 않아요 장모원은. 아이 기분 나빠. 좀 모쪼록 오늘 성숙한 토론 문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토론 첫 번째 자. 화두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구라. 네. 그는 왜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입니다. 엄영수 씨부터 먼저 시작하실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생각이 많은 거거든요. 생각이, 아이디어가. 그럼 생각만 해야죠. 생각한 거를 말로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누가 생각한 걸 다 말로 하고 살아요. 자기가 책에서 또는 남으로부터 얻은 식견을 남에게 전달해주는 그게 뭐이 나쁩니까? 아니 근데 형님 말씀대로 그 공유하고 정보를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주변 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국민의 수준과 전체적인 국민 대중을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방송으로 지금 가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일상이 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국민의 수준과 국민을 상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 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수해야 우리가 감수하라고요? 당연히 감수해요. 아니, 선생님. 감수하라고요? 김구라 씨는 자기가 연애가 중계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다 해, 여기서. 뜬금없이 엄영수형 얼마 전에도 뭐 결혼한대, 뭐. 아, 나는 엄영수형이 결혼할 걸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알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알고 싶지 않은 얘기라 얘기한다니까요. 자, 주제와 조금 건너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이번 주제는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김구라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입니다. 네.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그리 씨가 이 네. 주제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시죠. 저는 그냥 이거는 이제 방송인 입장으로서 보면은 약간 희생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본인이 희생해서 본인이 더 욕 먹고 본인이 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 이제 아는 잘난 척하고 그럼 이제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본인이 더 비호감 되면서 사람들한테 맞아. 웃음도 주고 맞아. 저희 아버지 뒤에서 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말 안 해. 방송에서만 말이 많잖아요. 방송하니 말을 안 해요. 지금 저 아버님한테 한 달 얼마씩 용돈 받나요? 생활비? 네, 좀 받아요. 여기 아니 이게 보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아니 여기 개인적으로 돈이 엮이지 않은 분이 없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씨 아버지가 사실은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받이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런 거 지켜보시면서 아들 입장에서 좀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할머니네 집 갔는데 예. 뭐 수영장에 이제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를 엄청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가족한테서 들으니까 저도 그때 마음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그렇게 싫어하면 아빠 말을 좀 줄이세요. 생활비를 덜 받고 아빠가 일을 덜 하더라도 일을 줄이시고 생활비 욕을 덜 먹으면 되는데 구리 씨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덜 하시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맞죠? 그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아니 너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한테 그거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빠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뭐 주위 사람들한테 가끔가다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요. 네. 근데 아빠가 그거에 비해서 또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주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보다 소셜 포지션이 많이 올라갔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 같이 다니니까 소셜 포지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아 저 빠가사리 얘기하잖아요. 여보세요? 근데 당신은 나이가 세 살만인데 빠가사리가 뭐야 지금? 사과하세요.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예. 일본 말이잖아요. 사과하세요. 아니 그 저기 아니 그거 저기 물고기 이름이에요. 말 안 해요? 바로. 뭐야? 그게 일본 말이야. 아니면 그만해. 답답했어. 아이고 나오지 마. 야 여기 초밥집이야 뭐야? 그만해. 아 정말. 자 잠시만. 아이고. 잠시만 좀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좀 모쪼록 오늘 성숙한 토론 문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개뼈다귀 멤버들 중에는 따로 진행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김구하리라는 별명이 나올 만큼 김구라 씨가 이제 MC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자처하고 계신 건데 우리 찬성 측 논객분들이 보시기에 이 개뼈다귀 멤버들 중에서 김구라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저는 지금 방금 느꼈는데 이거는 제 9알 이상이에요. 이거는 제 9알 이상이에요. 아 실제로? 네, 지금 왜? 아 녹화 분위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어린 제가 봐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무슨 뭐 이상한 무슨 우리 씨 일본에서 막 난무하고 네 저는 아니, 아빠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방송 막 2, 30년 하셔가지고 되게 그냥 깔끔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아빠가 방송했으면 이건 이런 시간은 조금 더 짧아졌겠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빠의 지금 공백이 되게 크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확실히 9알이 아니고 9알 얼마까지 봐요? 9.8알까지도 9.8알 우리가 0.2고? 아니, 아~ 저는 이런 주제에서만큼은 아버지가 좀 더 끌어주셔야 된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거는 아기 형 우리 어렸어요. 아기 형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과했다면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만. 그리 씨 좀 하 좀 내세요. 좀 반대쪽에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 씨도 얘기하세요. 자, 자 이쯤에서 찬스판을 들어오셨습니다. 1분 귓속말 찬스는 뭐냐? 누군가에게 1분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개인 대 개인으로. 김구라 씨 어떤 분이시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영구 씨요? 그리 씨요? 남창희 씨요? 아, 저요? 아, 좋습니다. 김구라 씨가 남창희 씨. 야, 창희야. 남창희 씨가 뭘 잘못했다. 내가 창희가 제대로 듣고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 안 하니까 녹화가 너무 편해요. 아. 이성재 씨 어때요? 좀 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느낌? 나도 구라가 말 안 하니까 오랜만에 말 많이 하니까. 남이 편해야지. 예. 어떤 얘기를 했나요, 남창희 씨? 그 토론을 해보니까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여기서 입증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말을 안 해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예. 이 토론해보니 박명수 씨는 대도 않는 논점을 흐리고 있고 지상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으며 이성재 씨 같은 경우는 큰 활약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이쯤에서 증인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네. 증인 박명수 씨께서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을 하신 분이 네 뭐네 뭐 저 아들내미 하나 나와가지고 자꾸 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저 아들내미 가만히 계세요. 아들내미 그만 내외라 그래요? 아들 내외가 아니죠. 아들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그리 씨도 그런 말씀 하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부터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네. 자, 증인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증인 들어와 주시죠. 누구야? 배용준 씨 아니에요? 배용준 씨 아니에요? 배용준 씨 아니에요? 이분 저기 박명수 씨랑 같이 라디오 하시는 분 아니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안녕하세요. 자기 편을 내려면 어떡해요? 많이 맞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김구라 씨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네. 정확하게 이분은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구라를 칠 수 없어요. 그래요? 구라를 치다니요? 구라 씨 아니에요? 일단 김구라 씨의 말의 양에 비해서 개벽다귀에서의 활약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거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 이 개벽다귀라는 그 관련 언급이 프로그램 시작 이후에 12월 16일까지 198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과 함께 언급이 된 사람,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박명수 씨가 1145건. 그리고 김구라 씨가 551건.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개뼈다귀 촬영 때 하는 말에 비해서 집중력을 끌어모으는 그런 말들은 많지 않다. 쉽게 말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화제는 박명수 씨가 제일 많이 되고 있다. 중인 누가 부른 거예요, 중인 씨? 아니 박명수 쪽은 너무 모르고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지금 뭐가 근거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 박명수 씨는 자가 판매 때문에 화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저기 뭐야? 딱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그 그래 먼저 좀 분명해요. 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직 좀 지켜보시겠습니까? 한 문장 찬스 좋습니다. 한 문장 찬스는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말이 뭐 다 까 이렇게 마침표가 끝나는 순간 끝납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마치 필리버스터처럼 길게 찬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말이 끊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가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연예인들의 어떤 그 브랜드 뭐 이렇게 지수한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다고? 야, 구라야 안타깝다. 말을 왜 하고 있는데? 궁금했는데. 듣고 싶었는데. 찬스를 좀 허무하게 쓰신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런 거 보면 또 구라가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궁금하네. 조금만 더. 여섯 번 궁금하면 아웃. 아니지, 약속은 약속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궁금한 내용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예. 좋습니다. 한 문장 찬스 시작합니다. 한 문장 찬스 시작합니다. 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발표되는 연예인들의 이제 브랜드 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동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화제성이 사실은 프로그램 공헌도라고 연결 짓는 것은 정말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즉슨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사실 제 어떤 뭐 새로운 결혼이라든지 아들 얘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빅데이터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그 뭐 어떤 공헌도를 사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구라 씨에게 그렇다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그 재밌는 건 김구라 씨가 뭐 대중들한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 김구라 씨를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이 긍정 비율이 45.9%, 부정 비율이 22.6%입니다. 그러니까 김구라 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자, 첫 번째. 김구라 씨의 발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감성어 중에 긍정 감성어로 뜨는 게 소신 발언, 사이다 발언이에요. 그래, 그래, 그래. 이 사회를 어떻게 꿰뚫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김구라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양보다는 그런 좀 질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아, 사실 말이죠.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소신 발언을 하라고 그 얘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소신 발언은 그게 계획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사람을 사지로 몰아보는 겁니다. 뭘 봐? 아버지한테 자,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요. 작은 실수로 관심을 높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김구라 씨가 사실은 굉장한 정보를 쏟아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흥미로워하느냐. 김구라 씨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쏟아내는데 가끔씩 틀리는 거. 그걸 이제 일부러 꼬집어내서 글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김구라 엄청 똑똑해 보이고 스마트한 이미지지만 저렇게 틀리는 게 있구나. 김구라가 뭐 대한민국에서 계속 언급하지만 입의 근력은 최고입니다. 몸쓰고 뭐 이런 것들 하면 거기에서 또 충분히 다른 그 매력이 발산이 될 것 같아요. 제프장에서 김구라가 말 많으면 자꾸 뭐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김구라 씨. 아니, 주무시면 어떡해요. 회장님! 아니, 결혼하신 분이 주무시면 어떡해요. 배고픈다고. 노래 하나 해주세요. 회장님! 아,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갑자기 노래를 하라니요? 제가 오늘 토론을 지켜보니까, 박명수 씨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김구라가 조용하면, 박명수 씨 좀 더 할 것 같아. 제가요? 네. 자, 증인이 정말. 뭐 받아줘야지. 구라는 이걸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를 다 듣질 않고 그냥 자르고 들어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안 자르나를 보니까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없어. 중식 아니고요? 이게 문제야. 그럼 지금 내가 하도 지루하니까 여기 눈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 죽으시냐고. 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아주 객관적인 제안입니다. 결국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구라 씨와의 좀 소통을 원하고 소통. 말의 양을 좀 줄이시고 말의 어떤 질을 올리시고 약간의 실수를 좀 용납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간다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네. 아, 근데 그 빅데이터 전문가분 얘기 많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좀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좀 고착화시켰지. 약간 너무 이제 빈틈없이 보이고 그래 보였지라는 게 있어서 아, 그래. 맞아.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유 발언 주제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하는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요. 전 네 분의 케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뭐냐면요. 잘한다. 다 너무 강이에요. 너무 강강강강이에요. 누군가가 좀 받쳐주거나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심지어 이렇게 게스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배려하는 느낌을 주거나 좀 더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더 챙겨줘? 모를려. 눈을 부려려. 오빠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너무 강해 다들. 나만 보면 죽으래 쟤는. 이게 꼭 김구라 씨가 말이 많은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역할도 좀 돌아봐야 하고 엉뚱한 말도 조금 자제를 하시길 좀 부탁드리고 특히 박명수 씨요. 특히 박명수 씨요. 좀 너무 대도 않는 말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도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아니, 가라고 지금. 저도 지난번에 뭐 본의 아니게 박 사장이 한번 빠졌었고 오늘은 또 김구라가 이제 입을 닫는 날이고 저도 눈뜩 쓰고 왔는데 그래요? 만약에 누굴 뺀다고 치면 박명수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명수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뼈다구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굴러갈 것 같아요. 말만의 김구라 이대로 괜찮은데 하차하세요! 쓸데없는 말만의 박명수 이대로 괜찮은데 하차하세요! 이대로 괜찮은데 자, 또 주제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를 보니까 이게 난상 토론,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팀이 여기서 민형사 소송이 안 나고 이렇게 왔다는 게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여기 전보다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가정법원 아니에요? 가정법원 가정법원하고 어디? 가정부분 가신 분이 어제 민영사에서 소송을 얘기해요. 아, 저기 좀 성숙한 토론 문화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저 영수 형 계속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그 팀워크를 살려야지. 아하. 누가 말이 많아서 깨졌다. 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밀지 말고 팀워크를 살려야 된다. 큰 눈에서 한번 바라봐달라. 아, 네. 제가 뭐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김구라 씨를 보면서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저러면 욕 먹어요. 재미없어? 이순신 장군은 되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말씀. 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뭐야? 재미 나왔어요. 야. 제가 한밤의 TV는 20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웃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을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근데 김구라 씨가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따뜻한 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집에 갈 때 되면 형 오늘 방송 잘했어. 아 좋았어. 늘 칭찬도 아끼지 않고 전 그걸 보면서 아 구라가 참 어떤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구라 씨를 좀 더 믿어주고 전 네 명에서 소통을 좀 많이 해라. 본인의 방송 인생이 은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요즘 안 불러줘서 그렇지. 그럼 오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랬다. 요즘 안 불러줘서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좀 나 뜨겁지 않아요? 아, 뭘 뜨거워. 어차피 먹고 살려면 이쪽에 붙어야 되니까. 근데 구라가 요즘엔 안 불러주더라고요. 저도 뭐 제 소비 습관이 어떻고 뭐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한 달에 얼마를 정도로 지원해주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의 그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방송에 막 노출이 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 수입이 그냥 20대 학생들이 알바하는 수준이다. 뭐 내가 세금을 10살 때보다 더 못 낸다. 뭐 이런 거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를 많이 많이 하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싫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사석에서 진지하게 아빠 그만 좀 해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얘기하면 되니까. 이게 진짜 뒤에서 야 구라야 너 말 좀 그만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다들 없으시잖아요. 방송에서만 그러시니까. 자, 뭐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김구라 씨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재 씨. 예전처럼 놔뒀으면 하는 마음이 좀 차라리 그냥 돌아. 네. 이유는 뭐죠? 이거 왜 한 거야? 이유는 뭐죠? 이거 왜 한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거든요. 시간이? 예. 시간이 가면 더 된대. 아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청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니 네. 우리 좀 우리 프로는 좀 오래 참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시간을. 그래서 분명히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재 씨는 아무튼 오늘 김구라 씨의 입단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김구라 씨가 그리우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굳이 김구라 씨가 말 많은 걸 우리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뭐 저 구라한테 바꿔라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 친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유가 있고 51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다른 띠를 매? 그럼 그 띠는 분명히 헐렁헐렁해지고 되게 어색할 겁니다. 더 바짝 그 띠를 맬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띠를 약간 좀 넉넉하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마음입니다. 아, 저도 저는 저 김구라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 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잘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은 우리 네 명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저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박명수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존중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요. 인정해요. 예. 이제 아버지가 평상시에 말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닌데 방송 이제 카메라만 켜지면은 화이팅 넘치게 이제 말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번 계기로 갑자기 줄어들면 뭔가 제가 뭔가 좀 우울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동료들과 대중들 눈에 너무 미워 보이지 않는 선만 그 선만 적당히 잘 지켜주면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자다 효자. 우리가 효자. 좋은 얘기야. 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그리고 또 김구라 씨에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김구라 씨 최후 발언 시간 드릴게요. 대신에 김구라 씨가 말할 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쪽쪽이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쪽쪽이 진짜요? 진짜요? 네, 그걸 안 할 수 있는데. 역지사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야, 좀 불편하시겠지만 입을 여시면 안 되고. 야, 영수 형님이 지금 67년 만에 하시네요. 67년 만에 하시네요. 67년 만에 영수 형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김구라 씨 쪽쪽이를 빼주시죠. 김구라 씨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기 라디오스타 이제 700회가 있었어요. 제가 한 14년 정도 한 프로인데 윤종신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 어떤 인생 치료는 사실 뭐 만남에 있으면 또 6개월 동안 10번 전화한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만 뭐 10년 동안 6, 7번 전화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 서로 확인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저는 또 하나의 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제 식대로 한번 다 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오늘 얘기 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